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수풍뎅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색종이를 반반 잘라서 7.5cm로 작은 장수풍뎅이를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하고는 크게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색종이가 3장이 필요해요.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할까요? 머리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색종이를 삼각형으로, 대각선 말고 삼각형 한 번만 해주시고, 자, 펴서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한쪽만 아이스크림 접기 하고, 여기 꼭지점이 여기 선까지 오도록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피고, 여기 꼭지점이 여기 선까지 가게 덮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선을 접을 거예요. 맞춰주시고, 그대로. 잘 맞춘 다음에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접었던 자국이 있죠? 그대로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모. 펴고 다시 네모. 펴볼게요. 펴면 여기는 삼각에서 접었던 부분이고 여기는 네모에서 접었던 부분이에요. 자, 여기 꼭지점이 이쪽 선으로 갈 거예요. 이쪽 선으로 갈때 여기에 삼각형 모양을 그러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까지 삼각형을 접고 다시 덮고 이렇게 덮으면 처음에 우리가 접었던 이렇게 삼각형 부분까지 가게 되죠. 자, 이쪽 부분도 똑같이 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갔다가 펴서 방금 접었던 이 선까지 하고 됐죠? 돌려서 아이스크림 다 먹긴데 거꾸로 이렇게 삼각형 부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펴서 방금 접었던 여기 선에 맞춰서 삼각형을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접어서 돌리고 앞쪽은 펼쳐 눌러 접은 다음에 여기 모서리 부분이 여기까지 모두 반을 접어주세요. 반을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여기 부분은 세워주시고, 여기 부분도 선대로 살짝 눌러주세요. 머리 모양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몸을 만들어 볼게요.
몸은 네모. 네모 두 번. 가로, 세로. 편 다음에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 위쪽만 세모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부분은 위로 네모 한 번만 하시고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여기 중심선에 맞춰서 세모. 그러면 이렇게 끝쪽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나오죠? 이쪽도 세모. 그리고 이거는 안쪽으로. 이거는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자, 뒤로 돌려볼게요. 자, 여기 작은 삼각형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몸은 쉬웠죠? 이번에는 다리, 어려운 다리. 그런데 장수풍뎅이 다리는 딱 네 등분해서 세 장만 쓸게요. 장수풍뎅이 다리는 사슴벌레 다리만큼 복잡하진 않아요. 장수풍뎅이 다리가 더 쉬웠어요. 자를 때는 자, 조심하시고요. 접는 방법은 약간 비슷하고요. 자, 길게 자, 끝부분을 사슴벌레처럼 똑같이 삼각형 하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접기 그대로 해주세요. 똑같이 세 장을 접을 거예요. 첫 번째 접을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보고 또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사슴벌레 할 때는 여기에 대문접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장수풍뎅이는 그냥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자, 하나 했고요. 또 길게 네모 하시고 삼각형 아이스크림 접기 길게 삼각형 자, 이렇게 다 만들었죠. 이제 붙일 거예요. 여기는 따로 안 붙여줘도 되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다리는 세 개를 다 붙일 거예요. 이렇게만 붙이면 되고요. 하나, 둘, 자, 셋. 해서 첫 번째 다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그다음에 쫙 붙인 다음에 두 번째 다리는 밑으로. 세 번째 다리도 밑으로, 너무 밑쪽으로 불 붙여.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붙인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올려주세요. 얘는 밑으로. 밑으로 자, 쉽죠? 쉬운데 여기에 눈 스티커를 붙여줄게요. 얼굴이 길어요. 뿔. 자, 친구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친구들도 이렇게 재밌는 장수풍뎅이 집에서 한번 접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